신나는 노래 한 곡 땡겨 올릴까요?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아? 자 그러면 그 10분을 해서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. 얼씨도시고 가자! 샤이! 14번. 아유 이제 집구석기 돌아가네. 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앵콜하고 분위기가 난다. 분위기가 나. 에 아유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. 꼭 나오라 나오라 그만 나오고 해라 그만 나오고. 아유 뭔 이런 걸 주고 그리야. 에 아우 시상해라. 96세 할머니 어디 계세요? 거지 새끼들 이런 거 좀 버릇 나빠진다께. 여보 여보 잠깐만 이리 와봐. 96세 어머님이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아는 우리 거지한테 주면 어떡한디야. 어머니 제가 줄 곳은 없고 예고 앉아 계세요. 우리 서방 불알 한 번만 만져주세요. 해춘합니다. 해춘. 예, 늦둥이 들어서 빨리 가 새끼야. 저 가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가서. 어, 저 만지라 그도 잡아 뜯지 마세요.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이요. 어, 대한민국 최고로 건 25cm 우리 음성 청결 고추를 달고 왔으니까. 어머님 괜찮아요? 괜찮아? 괜찮아. 고개 끄덕거려야지. 괜찮아? 아이고 오늘 저게 그 영감하고 이혼하게 생겼다. 큰일 났다. 저놈만 만져본 사람은 이혼을 다 해버리네. 왜 니도 한번 만지고 싶나? 어? 이 오빠 코는 크다나 해가지고 아래도 힘있게나 쓰게 생겼는데 지랄나게 코만 컸지 실속이 없나 환장하건데 이거.
그래요. 자, 시간이 없습니다. 자,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8천만 원 주고 이 자리에 불러놨는데 오죽누로 간세에 빈기가 떠버려가지고 조금 있다가 온다 카네. 나보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고장난 고구마가 멈추었는데 아 이놈의 홍합들이 고장이 안 난대. 이제 음악 갈아야 되는겨. 얼씨구 얼씨구 가자. 샤이. 자 박수 박수. 야 분위기 좋다 여기. 예샤 박수 안 치면 전공지 확 다 부르던 놈의 씨. 박수 안 치면 전공지 다 부르던 놈의 샤.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야, 황진이가 잘하긴 잘하네.